어제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발 사건의 사상자가 1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한인 상권과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 7일 백악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모든 합법치료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버겐카운티 총기 구매 프로그램에 천여 정의 총기가 회수되면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결승전 근처에서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에 이어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라톤 결승선에서의 두 차례 폭발로 8살 소년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76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중상자가 많아 전체 사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한국인 안동식 씨도 고인피를 호수로 뽑아내는 등의 간단한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 당국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난 마라톤 현장 부근에서 폭발 장치 두 개가 추가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도구로는 압력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BI는 브리핑을 통해 폭발물을 넣은 6리터짜리 압력솥들이 검정 더블백에 담겨 결승선 주변 도로 위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폭발 사고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용의자 범행 동기 등을 아직 밝혀내진 못했지만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ill find out who did this. We'll find out why they did this. Any responsible individuals, any responsible groups will feel the full weight of justice. 보스턴은 폭발 이후 사건 현장과 인근 건물의 대피령을 내렸고 추가 폭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 중단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도 보스턴의 폭발 사고 발생 직후 시내 주요 건물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어제 벌어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엔 뉴욕과 뉴저지에서 30여 명의 한인 마라토너들이 출전했습니다. 이들은 평화의 축제인 마라톤 대회가 피로 얼룩진 현장으로 변했다며 비통함을 보였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을 20여 미터 남겨둔 상황. 갑자기 쾅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관중석에선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다 곁에서 폭발 장면을 목격한 한인 마라토너 샤론 양 씨는 순간 9.11 테러가 떠올라 너무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 피니시 안에서 다리 막 엄청 많이 다쳐가지고 그때는 휠체어도 올 새가 없어가지고 남자 두 분이 그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막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9.11 테러 난 것처럼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갑자기 사람들이 떼지어서 막 도망가라고 뛰어가라고 막 피하라고 그러면서 막 몰려서 뛰어왔어요 사람들이. 500여 미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한인 마라토너들도 폭발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하얀 연기와 경찰관들의 대피 명령에 순간 큰일이 벌어졌다고 직감했습니다. 결승선으로 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휴대전화마저 불통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흩어진 지 3시간이 돼서야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추워 있으니까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쓰레기 봉지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빌딩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내내고 또 사람들도 이제 통행 못하게 차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베는 데까지 이제 못 가는데 그렇게 막 헤매는 사이에 이제 전화가 통화가 됐어요.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거가 일어나리라고는 주최측이고 누구도 상상을 안 했죠. 대부분 처녀 출전인 이들은 꿈에 그리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지만
악몽 같은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30명 등 총 60여 명의 한인 마라토너가 참가했지만 전부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미국 진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 주류 사회 공략이 아닌 이미 있는 한인 골목 상권과 경쟁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들이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더 이상 직영 매장을 통한 영업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뉴욕 상록회,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는 어제 파리바게트 등 한국 프랜차이즈 8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과 뉴욕 한인사회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한인 상권에 직영 매장을 오픈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영 매장도 점차 가맹점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당초 퀸즈 한인회와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는 한인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에 반발해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간담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한인 소매업주들도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미 주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들은 그동안 한인 사회에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한인 사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리바게트를 비롯해 BBQ 치킨, 카페 베네, 뚜레즈루 등 8개 프랜차이즈는 내일 오전 11시 맨해튼 힐튼 호텔에서 합동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마땅한 장소가 없어 여기저기를 떠돌던 장 노년층 대상의 좋은 학교가 뉴저지 한인회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26대 뉴저지 한인회 출범과 함께 이달 25일 뉴저지 한인회 부설기관으로 다시 개강하게 됐습니다. 50대 이상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왔던 좋은 학교가 2년 6개월 넘게 팰리세이즈파 국립도서관에서 영어 강좌를 이어오다 이번 달 26일 뉴저지 한인회관 부설기관으로 다시 개강하고 정상화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예전대로 좋은 학교의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학교는 생활 영어와 시민권 강좌, 컴퓨터, 스마트폰, 음악, 서예, 골프, 그리고 사회복지, 건강, 법률 세미나 등을 다시 실시해 한인들에게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유강훈 뉴저지 한인회 회장은 뉴저지 지역 한인 노인과 장년 복지 증진을 위한 한인회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실질적인 노인들의 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종환 좋은 학교 교장은 펠팍 도서관의 도움으로 그동안 영어 강좌만 이어오다 유 회장의 취임으로 새 한인회관에 다시 둥지를 틀게 됩니다. 했다며 한인회 부설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택했습니다. 다음 달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5월 7일 백악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미동맹 60주년으로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두 나라 동맹의 성장과 폭, 깊이, 강도를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 방문 기간 중 뉴욕에 들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뉴욕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달 박 대통령의 취임식 경축사절로 방문한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5월 중 미국 방문 의사 전달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처리 기간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한 달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전자노동허가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수속 중인 노동허가서는 2012년 12월 10일 접수분입니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말에는 평균 2개월이 걸렸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4개월의 노동허가 처리 기간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개월가량 늘어났고 지난달보다는 1, 2주 정도 길어졌습니다. 노동허가서 처리는 지난 2011 중반만 해도 신청 접수와 동시에 처리도 있지만 적정 임금 문제에 따른 접수 중단 사태를 겪은 뒤 지속적으로 늦춰져 왔습니다. 반면 감사에 걸린 신청서 처리 기간은 약 9개월로 줄어들면서 지난달보다 1개월 정도 단축됐습니다. 미국의 1,300만 명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는 시민권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시 의회가 이들도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의회 이민 소위원회와 한인 권익 옹호 단체 민권센터가 소속된 투표권 확대 연맹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권자는 물론 취업 비자 소지자 등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합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 논의에 들어간 이 조례안은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소지자 등 6개월 이상 체류하며 납세하고 있는 합법적 이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뉴욕 시의회의 과반이 넘는 시의원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선거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1,300만 명에 달하는 합법 체류 이민자들은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관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이민 성향 단체들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버겐카운티 검찰청이 총기 구매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많은 총기 구매로 초과 예산을 지출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지난 13일 티네게 제1침례교회, 뉴밀포드의 성마테 루터란 교회, 해켄색의 새소망 침례교회 등 6곳에서 총기 구매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13일에는 747정, 14일에는 560정 등 이틀 동안 총 1,307정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총기 구매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201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예상보다 많은 총기 소지자들이 총기 구매 프로그램에 참가해 당초 예상한 총기 구입 예산 66,900달러에 3,500여 달러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 명이 무려 33정의 총기를 한꺼번에 가져온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는 판매가 아닌 처분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총기 구입의 필요성이 증명됐습니다. 최근 6개월간 주 검찰청은 썸머셋, 캠튼, 멀서, 에섹스와 만모스 그리고 애틀랜틱 카운티에서 총기 구매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만 정의 총기를 수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연합회가 대통령 사회봉사상을 표창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돼 많은 한인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영리단체 한미연합회가 시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대통령 사회봉사상을 수여합니다. 지난 2003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봉사상은 사회봉사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한 봉사자들에게 표창하는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이 발렌티아는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 익숙한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이 미국 사회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모든 일들이 자원봉사자들로 그 운영을 해요. 대통령 사회봉사상은 백악관 사회봉사위원회에 가입하고 공식 인증된 기관들을 통해 수여됩니다. 탈북고아 입양 캠페인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 또 한인 정치인들을 위한 캠페인 등 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이 벌어지는 한인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 선거 시간인데 우리 5월 21일 투표 선거 또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은 우리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은 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단체가 수여받을 수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봉사한 시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져 그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일본에 때를 지어 출몰하는 원숭이들 때문에 골칫거리인데요. 심지어는 상점에, 스키장에, 가정집에까지 마구잡이로 침입하는 원숭이들은 산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의 한 스키장. 5월까지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가 등장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를 지어서 스키장을 자기들 놀이터처럼 뛰어다닙니다. 結構珍しいですよね。他のスキー場じゃないと思うんで。 스키장에 귀여운 명물로만 머문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승용차 습격. 문을 연 차에는 어김없이 달려들어 먹을 것을 채가고. 어떤 원숭이는 차 위에 올라가 접근하기도 무서울 만큼 위협을 가합니다. 근처 온천 마을도 이미 원숭이 천지입니다. 한 마리가 날카로운 눈매로 습격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목표는 과자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잽싸게 과자를 훔쳐 나옵니다. 거의 오가시도가 그래네. 그래 그래 민나 돌아래지. 오이토기야. 1000엔 치카이. 돌아래요. 여관이나 가정집들은 원숭이 침입을 막기 위해 비상입니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원숭이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다녀간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리 겁을 져도 도망가지도 않고 새총을 쏘며 쫓는 할머니. 아무래도 원숭이를 감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구책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싫어하는 향기에 허브를 매달아 놓고 허브는 담아. 허브가 원숭이가 무서워할 만한 동물. 예를 들면 거북이 같은 동물 모형을 내세우면 조금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원숭이들이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렵다는 것. 원숭이들은 폐업으로 문을 닫은 여관에 모여서 자기 집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뭔가 속공간에 뭔가 순이 납들입니다. 이런데요. 그런데 순 作ってて 사람 집에 살면서 사람들 음식을 훔쳐 먹다 보니 야생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에 윗니가 다 빠지고 산으로 돌아갈 움직임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세진병っていうかね, 習慣性、生活習慣病みたいなものを併発する可能性すらありますよね. ある意味 寿命を縮めるとかね. 일본은 원숭이에 대한 친근감이 유독 큰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친근감 때문일까요? 원숭이들의 이 난감한 습격에 대한 단호한 대처법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월드리포트 임영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쯤 뉴저지 알파인 몬테미 골프클럽에서 필드를 벗어난 공을 찾던 60대 한인 백모 씨가 벌목 중이던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백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백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한인 유명 사업가 김모 씨 소유의 주택으로 인부들은 백 씨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백 씨가 이를 듣지 못하고 계속 안으로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2일 애리조나 모 헤이브 카운티 셰리프국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박성일, 캘리포니아주 마데나 델레이에 사는 이서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최현수 씨 등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던 차량을 적발해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리화나와 환각성 물질, 유리파이프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환각성 물질은 시가 4만 6천 달러에 달합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뉴욕시경 소속 비번 여성 경찰이 자신의 남자 친구와 한 살짜리 아들을 총으로 쏘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의 56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총소리를 들은 이 여성 경찰관의 19세 아들이 창문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총에 맞고 사망한 남자친구를 집안 복도에서 발견했고 그녀와 한 살 된 아들은 침실에서 발견했습니다. 2013년도 연방 대통령 장학생에는 올해 총 570여 명이 준결승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를 분류한 결과 뉴욕의 진김, 뉴저지의 레이첼 하, 티나 유, 케니 송, 그리고 브레넌 주어 등 4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한인 학생 40명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발표한 3,300여 명의 장학생 후보 명단에는 전국적으로는 한인 2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 지나가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역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